안녕하세요. 홍보협력 이찬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스테르담의 주요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스테르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운하죠. 아, 운하. 진짜 아름다운 운하. 그다음에 조그만 배들이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운하는 총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하를 여러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답죠. 이 운하에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의 여러 가지 명소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스테르담 하면 여러분 대부분 가신 데가 그 중앙역을 지나서 댐스퀘어 아주 광장이겠죠. 우리 서울 하면 서울 광장, 그죠? 광화문 광장이듯이 그 댐스퀘어를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 댐스퀘어는 암스테르담을 가로지르는 암스텔 강을 막아 댐을 세운 자리에 생긴 광장으로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에 신교회, 왕궁, 마담 투소 밀라 미념관, 또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기리는 국립기념물과 신 돌기둥이 있습니다.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어떤 기념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곳은 아이암스테르담이죠. 상당히 그 I love New York처럼 어떤 그런 로고를 통해서 상품화해서 또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2004년 9월 암스테르담시에서 발표한 공식 슬로건 I am Amsterdam이라는 것이며, 내가 바로 암스테르담이라는 의미로 암스테르담 지역명과 비동사의 교묘한 조합으로 재미있는 문장으로 암스테르담의 브랜드의 도시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스키폴 공항에도 아이암스테르담이라는 게 있고 한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국립미술관 앞에 있는 아이암스테르담 로고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암스테르담이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85년에 개관을 했으며 네오 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외관으로 건축된 국립미술관이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 예술품 등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 8천여 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2세기에서 16세기에 그 회화의 중세 작품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들이 있고, 유명한 고흐와 고야를 포함한 18세기 19세기 화가들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렘브란트의 대표작인 야경이죠. The Night Watch. 그래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미술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 고흐 미술관이죠. 너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1973년도에 개관했는데요. 그 동생의 부인이 주로 기증을 해서 만든 어떤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화 200여 점과 소묘 500여 점, 700통 이상의 그 직접 쓴 편지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해바라기, 그다음에 아르레 침실, 자화상을 비롯해 까마귀가 있는 밀밭 등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면 슬픈 역사의 집이죠. 안네 프랑크의 집, 안내일기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숨어서 있다가 결국 그 나치에 체포돼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게 된 안네 프랑크라는 그 소년의 역사를 담은 집입니다. 이 안내일기로 잘 알려진 안네 프랑크는 그의 가족들이 나치에 의해 암스테르담이 점령되었을 때 당시 살았던 집인데요. 아버지가 집을 개조해서 나치에 발견되지 않도록 뒤쪽에 체리 공장 창고와 교묘히 연결시킨 후그 중간에 만든 비밀 공간에 숨어서 원래 안내가 일기 썼죠. 그래서 당시에 생생한 전쟁 상황을 알려줬는데, 비록 안내는 그걸 발각돼서 수용소에 가서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생존 아버지가 그 일기장에 갖다가 발간한 게그 안내일기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슬픈 사연에 또 역사가 있는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암스테르담 하면 또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팬케이크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창고를 갖다가 개조해서 만든 더팬 베이커리 어떤 식당입니다. 팬케이크 베이커리인데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소유했던 창고를 재생하여 만든 집입니다. 특히 오픈 키친이 유명하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그 저도 이제 뭐몇번갈 때마다 먹어보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서 팬케이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치즈입니다. 세계 전체의 치즈 생산량의 약60% 이상을 여러분 네덜란드가 하고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갖다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도 그런 치즈 전문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치즈 전문점으로 카슬랜드 할렘 머르디케라는 치즈 전문점이 있는데요. 국가가 상당히 이 업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치즈 전문점으로서 유명하고 특히 트러플 치즈, 송이 송로버섯 치즈는 상당히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 건은 허드슨 베이 백화점입니다. 허드슨 베이 백화점은 2017년 9월에 오픈했는데 최근에 맨하탄 베이스의 체인 백화점으로서 암스테르담의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패션에서도 이런 백화점들을 유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호텔은 6성급이죠. W 호텔인데 이 호텔은 상당히 호텔이라기보단 VIP 멤버들이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그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활용하는 호텔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이 호텔도 방을 팔기보다는 1층에 의류 매장 등 편집샵 등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호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 안에서 찍은 이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편집샵처럼 다양한 문구류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상품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주차장이죠? 암스테르담 가면 자동차 주차장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못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볼수 있습니다. 딱 사진만 보면 자전거를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제이 사진이 암스테르담 역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가 한 세네 배 빠릅니다. 자동차로 자전거 10분 갈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30분 갑니다. 그만큼 친환경을 생각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넓게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암스테르담의 주요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